어떤 곳을 특별한 장소로 만들고 싶다면? 그곳을 멋지게 꾸미려는 노력이 필요하단다. 깨끗하게 정리한 벽에 예쁜 그림을 그리고 있구나. 멋진 놀이터로 변했구나. 자, 오늘은 신선들의 놀이터였다고 알려진 어떤 특별한 장소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마. 옛날 하늘과 가까운 곳에는 신선들이 살고 있었지. 아이쿠, 이건 내가 또 졌군요. 매번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선들은 풍류를 즐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단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 산속에서 자연을 벗삼아 지내던 때가 정말 그립습니다. 푸른 나무들이 우거진 곳에 앉아서 크게 한숨 들이켜면 새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왔죠. 상쾌한 공기. 갑시다. 어딜요? 신선들은 다시 세상에 내려오게 됐단다. 아, 자연의 냄새. 세상에 시름을 잊게 해주는 그런 곳이로세. 신선들은 풍광이 아름다운 곳을 찾아다녔지. 자, 그럼 여기 자리를 깔아볼까요? 신고산이 우르르르 하몽차 가는 소리에 어랑어랑 어이야. 두 신선은 오랜만에 자연을 벗삼아 풍류를 즐겼단다. 자, 그럼 이제 뭘 또 해볼까요? 이번엔 낚시를 즐기고 있구나.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물고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무슨 재미가 있다는 건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잠깐 기다려 보세요. 물고기로군. 온다, 온다. 물어라, 물고기야. 물어라. 옳지. 잡았다, 이 녀석. 뭐야? 물고기가 미끼만 먹고 달아났나 보군요. 아이, 잡은 줄 알았는데. 왔군요. 아니, 뭐 이렇게 힘이 세지? 좀 더 세게 당겨봐요. 아, 엄청 무거운 녀석인가 보군요. 아유, 그 말로만 하지 말고 좀 도와주세요. 에이? 아유, 어떡해요? 아, 같이 좀 잡아줘요. 아, 진작 이렇게 잡을 걸 그랬군요. 여기서는 도수를 쓰지 않고 인간들처럼 낚시를 해야죠. 그런가요? 세상에 내려온 두 신선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 신선들의 세상에서보다 몇 배는 더 재미나게 보였단다. 바둑을 좀 두고 싶은데요. 그렇다면 자, 저기서 둘까요? 그럴까요? 헛! 헤이엇! 이렇게 바둑판과 바둑알을 만들면 자, 어떻습니까?
정말 완벽하군요. 신선들은 나무 아래 바둑판을 만들어 한가롭게 바둑을 두었지. 이곳에서 바둑을 두니 열 배는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데 두 신선이 두는 바둑을 지켜보는 이들이 있었단다. 바로 신선 나라의 다른 신선들이었지. 풍광이 아름다운 곳에서 두는 바둑이라니 그 기분이 어떨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꼭 한번 해보고 싶네요. 그러지 말고 우리도 가봅시다. 예? 저길 가자고요. 글쎄 가보자고요. 에이? 그렇게 신선들이 모이기 시작했단다. 아 이런, 제가 또 졌군요. 또 양보해 주시는군요. 아니, 에? 다들 어쩐 일로? 우리도 여기서 바둑을 두고 놀아보고 싶습니다. 예? 아? 아하, 잘 오셨습니다. 여기서 바둑도 두고 저쪽에 가서 낚시도 하고 함께 놀아봅시다. 좋습니다. 아홉 명의 신선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 둘이 있을 때보다 훨씬 더 행복해 보이는구나. 신선들은 그곳에 오래오래 머물렀단다. 마치 신선들의 놀이터가 된 것 같지 않니? 한참을 즐긴 신선들이 떠나는 날이 됐지. 자, 이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아쉽네요. 정말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좋은 곳을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지요. 아이 뭐라도 하시게요. 선물을 남겨줘야겠어요. 헐. 오, 새끼 용이로군요. 예, 용의 기운을 남겨두었습니다. 훗날 이곳을 찾는 선비가 저 용의 모습처럼 구불구불하면서 힘있는 글씨를 쓰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한 선비가 그곳을 찾아 서예법을 알게 됐단다. 그 사람은 바로 조선의 명필로 알려진 양사원이었지. 새끼 용의 모양을 한 이 바위는 하늘이 글씨체를 가르쳐 주었다라는 뜻에서 천서암이라고 부른단다. 그리고 아홉 명의 신선들이 바둑을 두며 놀고 간 곳은 구선봉이라고 하지. 강원도 고성에 있는 구선봉은 휴전선 너머에 있어서 갈 수는 없지만 통일전망대에 가면 멀리서나마 만나볼 수 있단다.